선생님 사실 촬영 전에 얘기하다가 선생님 과거에 재물 꿈을 굉장히 많이 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사람들이 진짜 꿈을 꾸더라도 이게 진짜 재물 꿈인지 똥 꿈인지 개 꿈인지 구별을 못 하거든요. 네. 진짜 재물 꿈은 어떤 꿈일까요, 선생님? 진짜 재물 꿈은요. 저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또 느낌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꿈 내용이라든가 이 상황들이. 네. 근데 이제 뭐 제 경험으로 보면 재물 꿈은 재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일반인들도 구별할 수 있는 꿈도 있을까요? 있죠. 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 꿈 내용이 좀 찝찝하다. 네. 느낌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당분간 조심하는 게 안 좋은 거. 안 좋은 걸 피해갈 수 있는 거. 네. 방법. 꿈 내용이 조금 기분 좋다 하면 오도방정 떨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그 길에서 안 벗어나고 이렇게 길로 그대로 운이 이렇게 가서 탁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쁜 거는 왜 조심하라냐면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찝찝하다 싶으면 좀 조심하는 거. 지금 하던 패턴에서 움츠리면 길이 살짝 삐낀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거.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재물 꿈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입니다. 뭐 일례로 정치인들도 꿈에 보이고 제가 이제 뭐 꿈을 딱 꿨는데 아침에 딱 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우리 집에 오더라고. 내가 자고 있었어. 그 꿈에서도 자고 있는데 내가 툭 일어나서 뭘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보고 꿈에서 형님 혼자 온 줄 알았더니 형수하고 같이 왔네? 이렇게.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꿈에서는 형수지. 형수가 우리 저 주방에 가서 뭐 비닐봉지에 이렇게 뭘 많이 담아왔어. 많이 담아왔거든. 뭘 막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내가 조금 싱크대나 이런데 물 이렇게 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이렇게 좀 닦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랬는데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가 아니고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비닐봉지가 많은데 뭘 막 자꾸 이렇게 뭘 하고 하더라고. 이제 음식 같은 걸 하는 느낌이야. 그걸 하는 거를 형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 뭐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 근데 재물은 안 보였거든요, 그게 돈이. 근데 내가 얼마 후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 그러면 이 일단 첫 번째가 정치인 꿈. 정치인이 집에 와서 선생님처럼 꿈 얘기만 들어도 좋아 보이거든요. 이런 꿈이라든가 뭐 동물도 있을 거고. 동물도 동물 종류에 따라 다 틀린데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돼지 꿈 꾸면 뭐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저는 그렇게는 판단 안 해요. 그 꿈의 내용 느낌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나는 그렇게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바닷가 쪽 물 꿈. 바다 해산물, 뭐 대게 꿈 꾸면 또 좋은 일이 있어요. 뭐 금전적으로 뭐 꿈에서 뭐 네 재물이다 하고 주신 것도 있는데 아직 그 재물은 못 받았어요. 근데 대게 뭐 이런 꿈 거기서 하나를 받았어. 일부 중에 하나지. 근데 받았는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좀 시간이 조금 걸렸어, 그거는. 근데 그 좋은 일이 생길 때 탁 우리는 머릿속으로 탁 지나가니까 탁 지나가는데 그 꿈이 탁 지나가. 그 수많은 꿈 중에 아 이게 이거야 뭐 이렇게 나는 보이는 대로 되더라고요. 꿈 내용에 따라서 뭐 이게 뭐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딱 꿈을 꿨을 때 아 이 꿈 진짜 뭔가 이상하고 진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꿈을 꿨어요. 기분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 꿈을 꾸고 얼마 있다가 얼마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또 궁금하거든요. 보통 평균 3개월을 잡습니다. 3개월. 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1년 정도. 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있는데 그럴 때 그 순간 꿈꾸고 그 꿈이 기억날 때까지라도 느낌이 기억날 때까지라도 좋은 거는 조금 자중하는 편, 차분한 편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고 나쁜 꿈은 조금 움츠려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되잖아, 이렇게. 내가 꿈 해석하는 거는 나는 보이는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뭐 돈이 보이면 돈이 생겼고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게 생겨요. 그대로. 뭐 정확하게 이렇게 야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는 안 짚어줘요.
그 내용이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해석할 때는 그 느낌을 해석해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참고로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 해석도 천차만별이겠지만은 큰 틀에서 일반 분들이 해석을 하자면 찝찝하면 조심하고 느낌이 좋으면 오도방정만 안 떨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막 오바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나 이런 꿈 꿨어. 와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하면 좋은 일 생기다가도 안 생기겠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껐다 하면 대박 꿈이다. 탑3 뽑아주시잖아요. 일단은 3위 이꿈 껐다 이러면 돼지꿈? 돼지꿈 근데 흔치 않죠. 돼지꿈 꾸는 게 돼지꿈도 진짜 흔치 않아요. 맞아요. 그냥 뭐 돼지꿈 좋다 하지만 저 여태까지 태어나 돼지꿈 한 번 꿔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안 꿔봤어요. 진짜 안 꿔보신 분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가 내가 품으로 안았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뭔가 안 풀렸던 막혔던 금전이 내 품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큰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또 돼지가 뭔가 내 방에서 맹맹 돈다. 우리 집 방에서? 진짜 흔치 않다. 그쵸. 상상도 못할 일이. 그쵸. 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안 좋은 일들이 좀 물러가거나 아니면 좋은 일들이 들어오는 거.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돼지 색깔도 중요한 거예요? 돼지 색깔은 거의 다 똑같지 않나요? 그쵸. 흔한 돼지. 뭐 황금 돼지나 막 이런 게 나온다 이러면. 그럼 너무 좋겠다. 그죠? 좋죠. 그럼 너무 좋겠다. 근데 흔히 황금 돼지 꿈꿨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거의 진짜 돼지 꿈도 꾸기 진짜 힘들어서.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위. 2위는 일단 조상에 관련된 꿈? 좋은 꿈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하던, 내가 애지중지하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내가 좋아했던 뭐 어르신들이 나오면 그 꿈은 뭔가 자손, 가정이 좀 편안하다고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뭐 할아버지가 나는데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분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내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되게 좋은 징조로 봐요. 뭐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좋아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삼촌 뭐 고모 이모 이런 분들 돌아가셨던 분들이 나오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 간의 진주 그러니까 내 가정이 좀 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진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대망의 1위 응가꿈. 근데 이것도 근데 좀 그 응가에 따라서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쵸. 일단 내가 내 손에 묻혀야 돼요. 그냥 보고 있는 보고 있는 거 갖고는 성이 안 차죠. 내 몸에 묻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먹거나 먹거나 이제 만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금전 뭐 승진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부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보긴 했는데 저도 이제 응가꿈을 꿔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다고 네이버에 찾아보잖아요. 네, 그쵸. 근데 꿈에 뭐 조금 묻는 뭐 옷에 묻거나 이런 건 안 좋다 뭐 이런. 맞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아이에 묻으려면 확 묻고 먹으려면 확 먹고 그러니까 뭔가 복불복 있잖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그것처럼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짝 묻거나 아니면 내가 만지려고 하다 말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징조랑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그냥 꿈인가 보다라고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안 좋은 건 아닌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고 아침에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군산의 귀치 소월 땅입니다. 네, 지금 잘 지내시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꿈을 다시 꾸잖아요. 네. 이 꿈 꿨다면 2023년에 대박 날 수 있다. 2023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꿔도 대박 날 수 있다 하는 꿈. 네.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최근에도 꾼 꿈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네. 저도 꿈을 자주 꾸긴 하는데 이거는 우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꿔도 대박날 수 있는 꿈이에요. 우선은 불이 나는 꿈. 불이 막 엄청나게 크게 번져요. 근데 저는 이번 최근에 껐다 그랬잖아요. 불이 나요. 과일 가게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옆에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껐어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원래 똥꿈을 꾸면 똥을 묻히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똥꿈을 꾸잖아요. 똥을 피해가요. 분명히 재래식이거든요. 근데도 물을 내려요. 그러면 뻥 뚫려요. 그래서 대박을 못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꾼 꿈도 불이 막 나요, 과일 가게에서. 근데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불을 막 껐어요. 분명히 불 나고 있는 가게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나와서 불을 꺼냐고!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불 끄면은 그 불이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재물을 못 얻었죠. 두 번째는 하늘을 나는 꿈. 요번에 껐죠. 근데 훨훨 날지는 못했어요. 천장에 부딪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거나 높이 나는 꿈. 이 꿈은 큰 재물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높이 올라가는 꿈. 승진한다? 이런 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돈뭉치를 줍는 꿈. 돈뭉치를 줍는 꿈은 복권, 청약 당첨, 그리고 자신이 투자한 곳에 성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하늘에서 지폐가 떨어진다. 뭐 돈다발처럼 이렇게 지폐가 떨어지는 꿈. 그 꿈은 뜻밖의 행운, 재물,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 뭐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런 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대통령 나오는 꿈, 뭐 조상님이 나오는 꿈, 조상님이 나와서 번호를 주는 꿈, 그리고 뭐 돼지가 안기는 꿈. 그런 꿈은 당연히 좋은 거죠. 똥꿈. 돼지를 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앞에 꼬맹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발만 잡았어요. 근데 로또 4등이 됐더라고요. 5만원짜리? 네.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뭐야? 이번 주에 4등 됐습니다. 아, 그 뒷발만 잡아서 얼마나 아쉽던지. 네. 근데 돈 꿈 중에서도 동전 받는 꿈은 구설, 인간관계 이런 쪽에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동전을 다발로 받아요. 동전 뭉탱이로. 그거는 횡재수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낱개로 받느냐 아니면 동전 뭉탱이로 받느냐 거기에 따라 또 꿈이 나뉘고, 새 지폐를 받았는데 그 새 지폐가 찢어지는 꿈. 그거는 문서, 계약 파기. 그래서 금전에 손실이 온다 라는 꿈이고, 낡은 지폐 꿈을 꾸면 걱정, 근심, 이별이 온다 이런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꿨잖아요. 네. 지금 좋은 꿈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 꿈을 꾸면은 이제 얼마 후에 대박이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딱 본인이 진짜 언젠가 한번 찾아오는 네. 기회가 올 것이다. 네. 라고 꿈에서 얘기해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기회가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촉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꿈을 꾸고 집에 한번 방문해서 이런 꿈을 꿨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어떠한 답변을 해주시나요? 해주죠. 네. 꿈 해몽 같은 것도 많이 해주긴 해요, 저도. 제 신도들도 전화가 오거든요. 선생님 저 이런 꿈 꿨는데요. 그러면은 그 좋은 꿈이야 아니면 나쁜 꿈이야 이런 것도 해몽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앞에 말씀해주신 꿈을 꾼다면 2023년에 대박이 날 수 있다. 네. 2023년뿐만 아니라 불 나는 꿈, 한이 나는 꿈, 돈 뭉치를 잡는 꿈, 하늘에서 지폐가 떨어지는 꿈. 이런 꿈을 꾸시면은 많은 금전을 모을 수 있으니까, 꿈을 꿨다면은 뭐 복권을 사시든지 꿈을 팔든지 좋은 걸로 해가지고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이번에 사실 네. 사신 방송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또 많은 분들도 이 주제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이 로또 당첨 네. 일보 직전의 신호거든요. 네. 이제 이게 로또가 어쨌든 약간 횡재 같은 거잖아요. 네. 그죠? 운이에요. 이거는 사수랑은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말 그대로 운. 운이라고 보거든요. 운 때.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샀냐 이런 것까지 쉽게 표현해서 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신호가 오느냐라고 했을 적에 흔히도 우리가 뭐 복권 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정말 힘들어. 나 일도 안 풀리고 금전도 안 풀려요. 이래요 저래요 하지만 잠만 자면 막 좋은 꿈들을 꿔요. 뭐 날라댕기고 뭐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죠? 근데도 좋은 일 있으려나 보다. 안 돼. 안 풀려. 맞아요. 응, 그죠? 그런 분들은 걔가 다가온다라고 봐요. 응, 너 곧 뭐가 터져도 터질 거야. 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도 로또가 터질 수 있다. 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누구 오랜만에 누구 만났어. 만났는데 그죠? 야, 너 얼굴에 뭐 했니? 너 뭐 성형했니? 너 주사 맞았니? 피부 했니? 너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느낌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터지는 신호예요.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약간 이런. 그죠? 너 했니? 아니 나 그대로인데 너 아무것도 안 발랐어.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도 뭐가 터지기 직전의 신호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흔히들 말하는 꿈. 그죠? 꿈이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로또 하고 하면은 꼭 그런 꿈을 꿔요. 그죠? 그죠? 너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꿈에서 계약서를 주고받는다든지 문서, 그죠? 도장꽝, 뭐 백지수표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꿈도 일단은 복근 꿈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고 뭐 흔히들 말하는 돼지 꿈. 근데 돼지가 한두 마리, 세 마리 이런 건 별로 안 좋다고요. 저기서 내려다 봤는데 막 돼지가 막 때려져서 막 달려가. 그런 건 복근 꿈이에요. 네, 지금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그죠? 뭐 용이 날라가. 그죠? 근데 그냥 용만 와하고 보는 게 아니라 용이 왕 하면서 뭐 승천을 한다든지 나 그 승천하는 용 뿔 잡고 같이 날라갔어요라든지 가야죠 지금 사루.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들 이제 로또 꿈. 약간 신호라고 해요. 횡재, 그런 금전, 뭔가 좋은 게 터진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런 꿈들이 모두 로또는 아니에요. 뭔가 다른 좋은 이제 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꿈을 꿨는데 글룸 복권 있잖아요. 글룸 복권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긁었는데 다 꽝이야. 마지막까지 딱 긁었는데 걔가 1등 당첨인 거야. 5억짜리가 당첨인 거예요. 그래서 글룸 복권을 제가 참 안 사거든요. 그래서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그걸 샀어요. 샀는데 5천원. 그리고 로또는 5만원. 이번 주도 5만원 로또가, 그 다음 주도 5만원, 그 다음 주도 5만원 된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꿈은 5억짜리 꿈이었어. 글룸 그 1등이 5억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공을 많이 빼고 주시긴 하는데 저한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는 신호예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투시라고 하죠. 우리가 투시적 꿈이 이제 정말 복권에 당첨되는 꿈. 또 이제 근데 그것도 뚜렷하게 봐야 된다고 해요. 꼭 굳이 로또뿐만 아니라 뭔가 기운이 터지고 운이 터지는 그런 이제 신호로 보셔도 참 좋아요. 네. 아, 그렇다면 이렇게 막 좋은 꿈을 꿨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이 꿈이 이게 뭐 비상하다. 네. 예사롭지 않다. 이거 진짜 터지겠다. 네. 이런 꿈을 꿨거든요. 네. 얼마 있다가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꿈에 대한 유효기간도 네. 궁금해요. 유효기간? 네. 근데 이제 그런 꿈을 꾸자마자 바로 로또를 사러 가지는 말아라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꿈을 꿨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잊어먹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뭐 로또집이 보였어. 근데 맞아 하면서 그 꿈이 팍 하고 떠오르면 그때는 무조건 사라고 해요. 네, 그때는. 내가 늘 사던데 이런 거 다 떠나놓고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 나 이런 꿈 꿨는데? 하면 그냥 사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네,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뭐 정말 뭐 1년씩 2년씩은 조금 그렇고, 그죠? 뭐, 석 달 열흘이다? 그럼 이제 석 달 열흘은 좀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저는 많은 선생님 찾아 뵙잖아요. 네. 뭐, 1층이라든가. 네. 진짜 뭐, 걸어서 한 1분 거리에. 네. 로또집이 있으면은. 네. 저는 항상 거기 들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죠? 방법이에요. 그죠? 내가 뭐, 사주에 뭐, 물 가까이 가라. 물 가까이 살면 좋다 이러면은 꼭 물 가까이 있는 로또집에서 사는 것도 방법이고. 그죠? 뭐 너는 뭐 땅의 기운이 뭐 있으면 좋다 이러면은 뭐 약간 뭐 등산로 이런 데 있는 그런 로또집도 방법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는 로또는 네. 100% 운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나오는 우리가 뭐 횡재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또는 운. 그죠? 말 그대로 운이라고 봐요. 그죠? 운의 삼박자. 연월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죠? 뭐 사는 시간대, 사는 장소, 그죠?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우스갯소리로 뭐 너가 올해 뭐 남쪽으로 가면은
먹을 게 생긴다. 근데 얘가 사주에 물이 있으면 좋은 사주야. 물이 재물이야. 그러면 남쪽 방위에 물이 있는 동네를 찾아서 그 동네 가서 로또를 사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죠? 이런 게 딱 하나가 딱 맞아 들어맞으면 그죠? 이제 그 터진다라고 봐요. 로또 1등 그죠? 누구나 꾸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로또 1등이 아니더라도 뭐 2등도 좋고 3등도 좋아요. 다들 복권이 터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